안녕하세요. 또바의 달기입니다. 오늘은 저녁 시간에 계란 말이를 해보겠습니다. 계란 다섯 개에다가 소금 1.5g 넣고 한층 젖은 다음에 스팸, 대파,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섞을 거예요. 이제 투하시키고 여기 스팸이 좀 짠맛이 있어서 소금을 조금 했잖아요. 약간 1g하고 조금 더. 이렇게 섞어가지고 프라이를 해놓으면 간도 맞고 맛있답니다.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좀 칼칼하고 대파를 쫑쫑쫑쫑 썰어서 넣어야지 또 파냄새가 향긋하게 나고 맛있답니다. 여기는 갈근 흰 거 거기 걸려서 나오죠. 이렇게 자 이제 프라이팬을 미리 조금 이렇게 달궈놓으면 돼요.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됩니다.
조금 세워서 이렇게 해주면 모서리도 통통해지면서 맛있어요. 모서리를 세워서 하면 통통해지면서 예쁘게 된답니다. 촉촉하게,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먹는 게 좋아요. 부드럽고 촉촉하게. 퍽퍽하면 맛이 없어요. 후라이는 적당히 해가지고 끝내야 됩니다. 모양 안 내고 그냥 일자로 자를게요. 맛있게 이렇게 해서 뭐 한 끼 밥상 차림을 해보았어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. 어떤가요? 다섯 개 했는데 촉촉하게 잘 됐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